됐나? 됐나? 뭐 리허설인가? 아 리허설 켰나? 아, 아니구나. 치들 안녕. 나 리허설 켠 줄 알았어요. 치들 안녕. 화장을 급하게 했더니 이상하네. 오늘 좀 이상하네.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내가 머리가 숱이 얼마 없으니까 생머리를 하고 있으면 진짜 이상하다. 좀 묶어야겠어. 이렇게 묶어야겠어. 이게 더 이상한가? 아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자. 내가 오늘 좀 분위기 있어 보이려고 조금 어두운 색의 립을 발랐는데 티가 안 나네요 여기서. 아무거나 바르는 걸로. 안녕. 저 오늘 첫 번째 보컬룸 왔어요 일부러. 나 첫 번째 보컬룸 왔어요 일부러. 알림이 떴군. 안녕. 맞아요. 아까 다현이가 V앱 했쥬. 윤경아 오늘 셀프 메이크업이야? 네, 셀프 메이크업입니다. 여기 있어요. 열심히 오늘 셀프로 했어요. 다현이 조금 끊기더라고. 조금 마지막쯤에 좀 봤는데 끊기더라고요. 오늘이 뭐 오늘 뭐 하는지는 알죠? 하지만 저번 보이스 때 얘기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내가 얘기한 게 있어. 어떻게 흘러가겠다. 두두두두 안녕. 맞아, 아까 내가 다현이 V앱 때 물을 가지러 갔었죠. 물통 물 잘 마시고 있어요. 언니 아까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목이 아니 밥이 너무 짠 거예요. 엄마가 뭐야? 더 이상하게 오늘따라 도시락이 너무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물통을 찾고 있었는데 물통에서 하필 다이 보컬룸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좀 닫아볼까? 밖에가 시끄럽네. 밖에가 좀 많이 시끄럽네. 문을 좀 닫고 왔어요 제대로. 오늘은 저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9시에 일어났나? 저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따따라다다. 안녕. 오늘도 누군가 낮인 예정. 그럴까? 모르겠다. 저녁? 네, 방금 먹고 왔어요. 밥 뭐 먹었냐고? 내가 요즘 최근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아니 주디풀데이즈에서 내가 거의 다이어트를 할 때 안 먹는다고 말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겸 점심으로 요거트 먹고 저녁에 뭐 도시락 먹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밖에 누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건데 보이나? 그래서 웃겨. 도시락 사진 올리고 적당히 먹었는지 이거. 근데 좀 짜가지고 절반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이거 이제 건강하게 해보기 위해 이렇게 막 몇 걸음인지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오늘 하루 걸었는지 운동 막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어요. 밖에가 조금 소란스러우니
노래를 좀 틀어볼까요? 처음에는 좀 잔잔하게 갑시다. 방금 내가 듣고 아, 이렇게 내가 몸으로 가려야겠다. 이렇게 가릴게요. 아마 선배 러블리 언니들인 것 같은데 맨 언니들인 줄 알았나봐요. 브이앱 중인지 몰랐나봐. 제가 지금 이거 핸드폰이 스피커 바로 위에 있거든요. 너무 크면 말해주세요. 이것도 오랜만이지. 이 노래 알아요? 이거 댓글에 있더라고. 이 노래 알아요? 캐치들? 이 노래 다들 알고 있나? 알아요? 어, 맞아. 드림아이. 예은 선배님의 지르마이 2 OST예요. Hello to myself. VF 포스트 댓글 신청곡? 네, 저 여기 그 서양수박 있잖아요. 서양수박 거기에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넣을 수 있는 거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드림아이 봤어요. 원은 봤고 투는 제대로 못 봤는데 최근에 다시 봤었어. 서양수박 필터링을 위해 서양수박. 날도 추운데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요? 아니 내가 아침에 이제 재활운동하러 가는데 분명 안 추웠거든요? 아침인데 안 추웠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니트니까 좀 두툼하거든요. 이게 두꺼워요.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쌀쌀하더라고. 그래서 당황했지. 어머 노래 바꿔버렸다. 그래가지고 좀 후회, 수영이랑 출근 같이 했는데 살짝 후회를 했긴 했지만 집 갈 때 후다닥 가면 되니까. 내일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맞아, 내일은 한글날이잖아요, 객지들. 이 노래도 아나? 빅스 선배님 오피셜 미싱님. 이것도 댓글에 많더라고. 메이크업 포인트 입술이었는데 입술 색깔 약간 핑크색으로 나오네. 원래 핑크가 아닌데. 맞아, 이 노래 완전 히트곡이었죠. 캐치들 알죠? 지금 시작이니까 잔잔하게 가는 거. 지금 시작이니까 잔잔하게 가는 거야. 내가 저 보이스 라이브 때 얼마나 내 환장 파티를 했는데. 맞아, 댓글에 다 댓글 달리고 있네. 아, 사실 댓글에 아니 몰카를 대놓고 한다고 했는데 댓글 보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아는 거지.
가까이 와달라고? 이걸 땡기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시작부터 하이텐션이면 힘들잖아. 어떤 드라마 보고 있냐고 최근에? 아니 오늘 출근하기 전에 수윤이가 갑자기 저는 이제 요거트 먹기 전에 옆에 폼롤러를 가지고 거실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윤이가 갑자기 TV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나 했는데 갑자기 아 그게 뭐지? 청춘시절이라는 걸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보나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추억에 빠져가지고 혼자 그 제목 뭐지? 구름이 그린 날빛? 제목 그거 맞나? 그거 떠가지고 그거 같이 일화 봤어요. 일화 보다가 저는 출근할 준비하고 청춘시대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청춘시절 뭐야? 나 그걸 안 봐가지고. 오늘의 TMI 가 진짜 없는데? 오늘의 TMI 빗을 들고 왔다? 빗을 들고 왔다? 머리를 빗기 위해? 이거 빗 체리블렛 보라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제가 보라색 염색한 거 보고 너무 예쁘다고 카톡을 해준 거야.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아 보라색 예쁜데 너무 머릿결이 안 좋아졌다 하던 언니가 이거 언니도 염색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언니가 선물이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너무 미안해서 소정의 선물을 지 서로 번갈아가면 좋죠. 어? 박경대 노래? 이것도 있고 이것도 댓글 해줬어. 스프링팀 그땐 바꿨어요. 갱빈 빈세 이름 왜 정해 갑자기. 물물교환 옆머리를 완전 넘겨달라고? 이렇게? 얼굴형이 안 예뻐서 이상한데? 그땐 그쵸.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처음에는 차분한 노래들로 시작하다가 치즈 오늘 뭐 했어요? 수능 때 뭐 했어? 인경 차벌미를 해?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 저 가끔 해요. 원래 심했는데 이제 스케줄 하면서 차 많이 타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 원래 아빠 부모님 차 말고는 아예 못 탔어요. 제가 계속 풀어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괜찮았어요. 댓글에 나 지금 노래방이 다 노래 부르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문명특급 보고 왔어? 아니 저희 진짜 문명특급 저희도 촬영했잖아요. 네. 재현님이랑 다 너무 잘 주셔가지고 진짜 잘했어요. 버스나 택시는 탈지. 택시는 잘 못탔지. 택시는 잘 못, 버스 잘 탔는데. 맞아 댓글에 그 연습생 때 제가 주말만 왔다 갔다 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 그때는 어떻게 했냐고 하는데 그때 버스를 타면서 그 멀미 같은 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너와 나 정말 그때
뒷모습이 잘 보이네? 어? 민망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진짜 내 댓글에 계속 내 중학교 동창들이 오나봐. 정말 중학교에 있었던 애들만 알 것 같은 걸 다 댓글 달고 있어가지고 당황스럽다. 얘들아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다음 노래 뭐 하지? 자, 노래를 한번 또 검색하고 있어볼게요. 가풍 동창회. 마스 댓글에 가끔 있더라고. 노래 좋지. 스피카 선배님 투나잇. 이 노래 알아요? 진짜 저 이효리 선배님이랑 같이 한 걸 열이 다 봤거든요. 최근에 막 유튜브, 나튜브에 있어가지고 봤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캡틴칩니다 하고 진짜 선배님 이렇게 보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행복했어요. 이거 되게 뭉클하지 않아요 이노래? 진짜 오래된 태양도 서로를 위해 꽃 자면서 신발을 벗겨 응원해 맞아 이 노래 맞아 이효리 엑소언니 맞아 그거야. 아니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 근데 내가 질문 있는데 2절을 띄워놓고 브릿지는 신나름의 끝판왕이니까 1, 3절을 들러야 더 많은 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2절을 띄워놓을까? 1절만 들을까? 다 들을까? 캐치도 원하는 대로 할게. 저멀리 밝게 빛나는 저 별빛 어깨를 두드리는 바람 모든 나를 비춰 다들 이 노래 안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1절만? 2절 점프? 2절 점프. 댓글에 많은 걸로 할게요. 1절만 하고 댓글에 브릿지글 듣고 싶은 댓글 있으면 드릴게. 스피커 선남 이거지. 아비데어. 이 노래 알아요? 불안정하지? 첫 번째 보컬룸인데? 이거 진짜 좋지 노래. 약한 모습도 가끔은 괜찮아 대신 포기는 너 You really believe me Feeling on the beat 지나간 일들은 다 알고 있을까? 완전 좋잖아 이거. 널 믿어봐 right now.
노래 좋지 이거. 회식 오셨대. 낮에 회식 온 거야? 목요일 날? 회식 오신 부장님. 넘어가 볼게 이제 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 어쩌나 어쩌다 아니 요즘 방송사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막 선배님들 영상 막 1시간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 다 보거든요. 소희는 알 거야. 소희가 저번에 언니 요즘 유튜브 뭐 봐요? 이래가지고 선배님 영상 진짜 많이 본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언니가 맨날 선배님 영상 차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뭐 보나 했다. 과거 여행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진짜 좋아요. 어, 와, 내 신청곡. 어, 안녕하세요. 좋은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회식 오셨네. 마이 스타일 맛 좋지. 이거 아세요? 사인. 타타타. 이거 있잖아. 가인 선배님 이거 야외 무대에서 이거 부채된데 부채 안 펴졌나? 그래가지고 잡힌 것도 저 영상 봤어요. 비트가 너무 다 좋은 것 같아. 부채춤 맞아. 맞아. 나르샤 선배님 쇼컷이 진짜 레전드였지. 이렇게 치면 이제 어깨가 아프다 싶으면 이렇게 치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딱딱다. 근데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무대에서 더 얼마나 더 신나게 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파이브 걸스 아세요? 맞아 그때 파이브 못 따라갔는데 너 말이야. 파이브 걸스 선배님 너 말이야. 그 뭔가 바지라고 하긴 애매한데 그런 바지에다가 나 신고 나 춤도 알아. 수줍단 말야 모른 척 좀 하지 마. 다시 눈부시게 화장을 하고 다시 이러쿵 저러쿵 그치. 근데 이러쿵 저러쿵은 저번에 말하는데 이게 댓글에 있었던 것 같아.
맞아. 테스타 선배님 알지? 근데 이렇게 딱 팔 벌리고 하는 안무 아니었어? 드디어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왔어? 이거 노래 좋아요. 다음 곡이 되는데. 다음 노래? 댓글에 2NE1 선배님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이거 마지막 쳐서 됐나? 이거 알지, 다들? 이건 진짜 솔직히 모를 수가 없다. 솔직히 이거 불 왔다 껐다 껐다 해야 돼요, 지금. 후! 이거 피닝 포인트. 오 마이 갓. 피닝 포인트. 솔직히 이 노래로는 지금 거의. 잠깐만, 이렇게 불 껐다 켰다 해야 돼, 지금. 이런 걸 왔다 갔다 해야 돼. 제일 잘 나가. I don't care, 도치. 얼굴에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아, 조명 고정장 찾았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파이어부터 데뷔곡부터 여기는 장난 아니었어. 100개 춤추기 시작한다, 지금. 춤추기 시작해.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Alright. 전쟁이야. 엠블랙 선배님 전쟁이야. 이게 댓글에 있었어요. 내가 트위터 댓글에도 몇 개 봤었고 셀카 올린 거에 아니면 팬카페 글도 봤고요. V포스트도 봤었고 그날 V하면서 기억났던 것들을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거 나왔거든요. 전쟁이 알지? 아니 이거 다시 들어야 돼. 킬링 킬링 파트. 이제부터 전쟁이야. 눈물이 마르도록 빌어. 끝까지 갈게 두고 봐. 너 난 좀 건드렸어. 사랑했던 우리인데 그녀뿐인 나인데 왜 넌 왜 넌 내 여자를 건드려. 유치원 가는 애 들었대. 모나리자 알지? 와이도 알지? 전쟁이야 호우! 겁쟁이야 호우! 날 주고 봐 봐. 전쟁이야 누구냐? 전쟁이야. 엠블랙 선배님 나왔으면 나와야 되는 사람 있는데? 나와야죠. 비스트 선배님. 이 연필 소리 어떡할 거야. 이거 나와야지. 이거 아시죠? 아직 나 널 잊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고 이렇게 널 보내지 못하고 오늘도 다시 만들어볼게.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게 아직 잘 알지 이거. 살까지 바보스면 듣는 상식하고 잠시 흔들어줄게. 새로 손 내려가 시작은 행복하게 흥국눈물 픽션. 나 이거 춤 아는데. 이거 스텝 있잖아요. 시간차 안무. 이거 아닌가? 안무? 이거 발 교지 이거? 이거 안무 여겼던 거 기억하는데?
아예 안 보이구나. 맞아, 이거 주머니 손 놓고,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비스트 선배님, 아름다운 밤이야.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겁나 신났다 지금. 아쉽다, 인정. 에브리데이 샷, 샷! 샷, 이거? 이 노래 제목은 비스트 선배님의 아름다운 밤이야입니다. 이것도 아세요? 비스트 선배님 비가 오는 날인데 이게 아마 어떤 음악방송 SBS였나? 인기가요에서 그 진짜 폭우 오는 날에라고 불렸었거든요. 폭우 오는 날엔? 그 제가 무대를 몰랐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무대가 이게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엔. 이것도 하면 저희 임팩트 선배 나오셔야지. 그리고 또 잔잔해지니까 임팩트 선배님 내꺼도 나와야지. 맞아, 폭우 오는 날엔 댓글에 있었어 그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지켜봐봤자 이때는 진짜 내가 음악방송에서 보고 있었지 울림에 들어가서 선배님이 후배가 될지 정말 1도 몰랐어요. 그냥 친오빠랑 이렇게 쇼파에서 무대 보고 있었지 내가 이렇게 울림에서 데뷔할지 어떻게 알았겠어. 수윤이가 엠블랙 선배님이 나온다면 와인을 줘야지. 아, 저 임피드 선배님 뮤스케에서 그 멤버마다 이제 담당하는 파트를 하는 걸 봤는데 했는데 그 너무 웃겼어요. Do you hear me? 이거 이거 나와야지. 식욕차 나와야지. 수윤아 보고 있다면 얼른 와. 왜? 얼굴 안 나오게 해줄게 생얼이면. 13시간 해도 다 채울 수 있다, 명곡으로. 아, 이거 수준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아, 이거! 지 쓰는 것!
애드는 저희가 많이 해줬으니까 커버를. 애드는 다 알잖아요? 노래가 많으니까 하이라이트 만 드릴게요, 이거. 인피니트H라고 아세요? 스페셜걸 여기 갑자기 이게 추억팔 들어있네. 이것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많았어. 키친 이거 진짜 많았어. 제국의 아이들 마젤토브. 제국의 아이들 선배님 마젤토브. 이 노래가 댓글에 있는 거야. 이 노래 알지? Here we go. 아 이거 운영특급 때문에 노래 알았어요. Japan girl, Korean girl, Japan girl. 아 이거 노래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아 너무 지금. 수험생 진짜 캡처도 아 제목 바꿀 걸. 수험생분들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해프니. 저 레고왕 잘 보고 있거든요. 이거 다 뭐지? 레고왕 이벤트 하는 거 신청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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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후유증이 높은 곡이죠. Hello. 아 사오카님 사악을 올렸다고? 이거 그것도 있더라. 댓글 모은 집, 레전드 댓글 모은 집. 마시고 관심도 없는 애들아 독창곡. 아 진짜 한가희 선배님 닮으셨더라고요. 수능 긍진곡 링딩동은 조금만 더 흥이 올려. 없어. 큰일 났다. 엄마 깜짝아. 야 들어와 빨리. 야 들어와. 그 춤추고 있어요 지금. 야 수윤아 일로 와봐. 기억나? 아, 저희 평가곡이었거든요. FX 매추. 매추 안녕. 어? 이거 아닌가? 또 기억해? 나 랩파티였다. 너 이거 했어. 맞아. 백반 생산하며 기다려왔던 그에게 구인추 아니 이거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지? 아니 나 흥타가지고 진짜 난리 났어. 이거 한 시간 좀 방송하면 안 돼. 계속해야 돼. 이렇게 떠오르는 가슴을. 너 갈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어? 갈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 노래 알아? 다이어트 노래. 아 그럼. 아 이거 봐봐. 야 여기 좁은 데 있어. 이거 추리 해보자고. 다이어트 춤이라고요 캐치들. 살 빼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요. 아 덥지 않냐? 에어컨도 틀까 아니지? 틀어도? 못 틀래. 아 물 들어가. 내가 하고 있어. 에? 아 물 들어가. 너무 더워. 에? 뭐야? 야
야 방송하다 물 들어가는 애가 어딨어? 쟤 뭐야? 미치 안녕 지은이에요.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제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야 뭐 아니 뭐야 아니야 쟤 뭐지? 그냥 인사하러 왔어. 그래? 휴증이 나왔길래. 아, 너 원나길래 이거 넣어놨지. 뭘? 야, 뭔데? 오늘 컨셉이야. 오늘 원래 이거 하려고. 야, 완전 제대로 나왔네. 아, 이거 캐치들이 저번 내가 브이앱 때 포스터 올린 거 댓글 달아봤어. 아, 내가 진짜. 나 얼굴 보이지 않는데 나 안 보여. 아, 여기 해야지. 하우! 끈! 헤이! 헤이! 꿈따라도 하우! 야, 이거 막! 아! 끈! 나 너 뭔 비어가? 이게 뭐야! 아! 알아요? 티켓 알지? 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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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티켓 원바이 헤이 리스너
아파. 힘들어. 진짜 많더라고. 달링이랑 기대해. 계속 제스 다 한단 말이야. 나 이때가 달링 때인가? 광주에 그 시민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엔카 촬영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봤거든요. 직접 가서 친구들이랑 가서 봤거든요. 학교 일찍 끝나고. 아, 이거 나와야지. 맞아요. 시민공원에 왔었어요.
이거는 싸기만 들을게요. 에이핑크 선배님 다 그 뉴스 있죠? 에이핑크 뉴스? 맞아, 에이핑크 뉴스. 이거 그 겉절이로 잘못 들렸던 그 노래 알죠? 노래 진짜 많았어요 댓글에. Again and again. 춤 이건 이거 춤 잘 모르겠다. 이거랑 별빛. 별빛 한번 들어볼까? 이거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찾더니 위에서는 얘기 참 좋게
제가 원래 이렇게 선배들 예쁜 사진이나 이렇게 자격자를 많이 쫙 다운받아 놓거든요. 이 중에 4분의, 아니 5분의 2는 수희 선배님인 것 같아요. 100만 감사합니다. 아, 방금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이것도 있고. 좋은 날도 많았어. 너 그 잘못 주시 시작을? 있었는데. 아, 3단구 맞아. 미안. 그럼 틀어야지. 미안해, 내가 흥을 끄었어. 진짜 어떡해, 미안해. 댓글이 되게 많아. 이거 있어. 픽스 선배님 다칠 준비가 돼 있어. 이거 하나 또 해야지. 이때 메이크업이랑 렌즈가 진짜 신기했는데.
자라나고 있어. She does it all alone and all. 난 부르고 돌아서고 있어. 다음 곡을 갖고 있을게. 좀 찾고 있어봐. 아니 누르고 있어봐. 도원경 알죠? 사슬 이거 나와야지. 이거 아나? 써지면 들으면 알텐데. 다들 머리 계속 풀리지? 이 노래 알아요? 그럼 댓글에 나왔어. 맞아 맞아 만만하니 맞아. 그거다. 그래도 만만하니. 그때 진짜 노래 너무 났는데. 아 나는 그 유키 선배의 시끄러운 노래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문명 특급 보다가 알았는데 안무가 정말 신기하더라고. 니가 너무 믿다. 맞아요. OPP에서 저희 드림 콘서트 레드카페 MC 해주셨죠. 원래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 시끄러 안무가 소음을 가리는 춤이라고? 아 진짜? 아 몰랐어. 아, 이거 나와야지. 나 이거 노래방에서 친구들 앞에서 했는데 추석인가 설날 때였을 거예요 아마. 이거 나온 구절쯤에 추석 때 장기장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리 올리고. 아 그때 내가 추적도 해. 내가 왜 했지 그때? 기억이 나긴 나는데 내 꿈이 아니면 마실 거야. 이것도 있었어. 이승기 선배님 정신이 나갔었나봐. 지금 내 정신 상태 짱 맞는 노래. 정신이 나갔었나봐.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또 많은 세상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지금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아이 보컬룸이 너무 아깝다 진짜. 아 내 보컬룸이니. 이것도 댓글에 많았었는데 종소리도 댓글에 있었어요. 거기 어디든 있는데 잠깐만 어떡하지? 안 들리겠지? 소리가 자꾸 나를 최근 노래지만
가깝게도 지금보단 가보니까. 아, 아, 아. 아세요? 이거 알아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CISCO 미친 듯이 춤추고. 나 뭐하니?
사비 맛. 어메 느려 컴퓨터. 진짜 이거 못 써야 된다고. 이건 제 찍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거지. 이거였나? 아 진짜 귀여운 거 못하겠다. 아 치아 선배 노래가 뭐 왔네 추천 안 해준다 사람들이. 내가 춤 다 알아 이거.
사람이 안무 너무 좋아. 다 까는데 진짜 이거. 저 안무도 다 알거든요. 너 안무 너무 잘 땄어요 진짜 이거. 노래도 불렀을 거예요. 아이가로 보이 때 내가 제시카 선배님 파트여서 나 이거 파트 하기 너무 힘들었어 진짜. 이거 뭔지 아세요?
stream back to 140. 이거 하는데 진짜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전 제가 못 살리겠는 거예요. 민망했어요. 이건 미스터 비스터 때는 서현 선배님 있었어. 근데 아직 선배님 많이 남았으니까 1시간 22분짜지? 어떡해. 아직 레퍼치였어. 도대체는 늦어버려. 불안해져가. 앞서가 주길 바래 그 누군가가. 눈만 훔쳐는 날아가는. You bet that that would be so bad.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보다 데이비박스 선배님의 인형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다들 미모가 피지컬이 아주 그냥. 이거는 좀 갑부스할 수 있긴 한데 너무 옛날이라. 그래서 이 노래 알고, 내가 이 노래 원래 직접 보진 모르고 어쩌다 내가 알게 됐어요. 있었는지 모르고 싫었는지 처음부터 그대 안에 누군가 있었대도 난 괜찮아. 꽤 다가온 그대의 방황이 조금 더 너무 기발했어. 캐럿도 여기 있어요. 캐럿 캐럿 캐럿도 있어. 마이너스 8 넘어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시간이 너무 없다. 26분이야? 아, 안 한 게 너무 많아.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왔어. 다만세가 없다. 나 이제 가야 돼서 다만세 풀고 할게. 나 이제 이거 끝나면 나 이제 끌게요. 오늘 대환장. 나 오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 학원 보컬쌤 결혼식 있었거든요. 연습 아닐 때 그때 수강생 언니들이랑 같이 축하 공연했어요. 축하했어요. 이거 춤췄어요. 신기를 알 수 없는 미래와 바꾸지 않아. 안무 멋있다. 까먹었다. 잘 자요. 안녕.